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임신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운세, 오늘도 변함없이 시작을 하고요. 자, 오늘 주인공이 임수죠. 임수가 좀 오늘 무겁게 들어오네요. 하루하루 뉴스에 다들 지금 많은 관심이 좀 있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주역점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월 하순쯤에는 이게 좀 소강이 많이 될 거라고 예측 영상을 올렸는데, 어느 정도 맞을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SNS를 제가 오늘 오후에 늦게 본글 중에서 하나가 그 백신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이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낮에 마트를 다녀왔는데 역시 절반밖에 착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저는 이제 마스크를 하고 갔죠. 다들에게 외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일도 거의 잡지는 않는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어쩔 수 없이 또 출퇴근은 하셔야 되니까, 이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제 예측은 2월 달 돼서는 뭔가 이제 해결점이 나와서 확산은 좀 많이 더뎌질 것 같고, 물론 이제 기간은 길어지겠죠. 워낙 이제 급속도로 퍼졌으니까 괜찮아질 것 같아요. 2월달 하순 넘어가면, 보름 넘어갔을 때제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강 문의가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제 다 인연은 닿지 않았지만, 인문학 서적, 저는 사주공부보다요 이런 걸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비용을 들이던, 뭐 무료를 하시던, 무료로 공부를 하시던,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시던, 그건 관계가 없는데, 진짜 책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술적인 서적보다, 대학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옛날에는 그런 기본 서적들이 다 있었잖아요. 천자문 떼고, 뭐 떼고, 이런 단계가 있었어요. 소학을 공부하고, 대학을 공부하고, 근데 수신이 요즘 안 되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되는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주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제게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그냥 돌려보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급하세요. 뭐든지. 뭔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절박함? 아니면 이제 할게 없으니까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냥 이제 좀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과는 솔직히 저는 사주를 좀 알려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인연 되시는 분들께 가시라고 돌려보내는 부분이고요. 이게 다른 분들을 상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배워서 가시면. 그래서 솔직히 아무나한테 이렇게 막 알려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게 무슨 비급은 아닌데, 사람의 운명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마음 공부를 좀 하고 달려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안 하시는 거고요. 이쪽 업을 안 하시는 거고, 자기 운명이 정말 보고 싶어서,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면 오셨을 때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막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또 되도록이면 싸면 좋고, 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료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저는 그런 분들을 받지 않아요. 제가 잘난 척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텐데, 다른 분들 찾아가세요. 그런 분들. 죄송하지만. 마음 공부부터 하세요. 마음 공부. 이런 책들부터 읽고 좀 오세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임신일인데, 일단 임수로 이제 기준을 잡고 가기 전에
원숭이 신이잖아요. 이게 가을의 글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아듣기 쉽게. 신유술. 신유술이 가을이거든요. 가을 반대편 계절이 뭐예요, 여러분? 봄이죠. 이 신에서 멈추는 오행이 있는데, 제가 지금 봄이라고 적었거든요. 예, 갑목. 갑목이 여기서 끊겨요. 절을 해요. 봄의 계절이 끊긴다는 거죠. 즉, 봄의 생기. 봄의 생기요. 얼어있는 땅을 뚫고 오는 큰 생기, 생명력. 이 생명력이, 생명력? 생동감? 이 부분이 오늘 멈춥니다. 스탑해요. 방향을 틀어요. 그게 오늘 신에 걸린 의미고요. 그러면 육친을 또 한번 적어볼게요. 정화와 기토를 적어놨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임신이다 보니까 임수다 보니까 정화는 재성이죠. 재성. 정재라고 적고요. 기토는 관성입니다. 정관이라고 적고요. 해수는 비견이죠. 축토는 관입니다. 네, 정관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신금, 인성이죠. 편인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환경을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갑목 부분이 끊긴다 그랬죠? 식상이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기해년, 정축월, 임신일, 해축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너무 쉽죠. 해자축의 해니까 걸록이 됩니다. 해자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은 축토는 쇠지가 되죠. 걸록, 제왕, 쇠이 순서니까. 그러면 신유술. 너무 쉽죠. 장생지가 되죠. 해자축 앞에 있는 글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 놓고 전체를 또 들여다 볼 수가 있는데, 왜 기해년이라고 적냐라고 또 의문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이제 경자년은 오고 있죠. 아직 음력이냐 양력이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주는요, 절기입니다. 절기학입니다. 이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 굉장히 지겹도록 하고 있죠. 신정 때부터. 그리고 구정 연휴가 지났고, 무슨 명절이 이렇게 많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아직 진짜 경자년 글자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경자라고 하는 글자는 다시 한번 좀 지겹겠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축인으로 시작이 돼요. 순서가. 근데 하늘이 오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이제 체와 용에서 체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하늘이 열리는 거, 경자년이 들어오는 순서가 병자월일 때, 자월일 때 하늘이 들어왔어요. 지나갔고요. 지금 현재 정축월이죠. 축월일 때 땅까지 열렸어요. 하늘 다음에 땅이니까. 1번 열렸고, 2번 열렸고. 지금 이때거든요. 이때 경자년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한테까지 경자년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인월이 와야 돼요. 곧 무인월이 될 거예요. 언제? 양력으로 2월 4일. 2월 4일이 되어야만 입춘이 되고요. 입춘, 경칩 이런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꼭 공부하셔야 사주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얘기 들은 거는 절기라는 겁니다. 음력이냐 양력이냐 이 질문하시는 분들은 절기를 꼭 공부하고 오십시오. 24개의 단계가 있어요. 더 좁게 보시면 달마다 절기가 바뀌기 때문에 12개의 큰 절기가 있고요. 그 12개의 큰 절기만이라도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요. 대한이냐 소한이냐 이런 것들도 다 절기에 들어가죠.
입춘. 이 입춘이 되어야만 실제로 이때 태어나는 아기들이 경자년, 쥐띠가 되는 거고요.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기해년생, 돼지띠입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왜냐면 그 댓글을 제가 오늘 또 봤어요. 음력으로 언제 언제가 여름이 아니냐. 그 댓글을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에서 또좀 지겹도록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그쵸. 기해년의 정축월입니다. 임수가 지금 한창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하반기라서 정축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해야 되겠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 달이 30일입니다. 30일 동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개수, 신금, 기토순으로 달이 바뀌고요. 개수는 9일, 신금이 3일, 그리고 나머지 18일이 기토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요건 앞에 지나갔고, 지금 현재 기토가 입춘 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임수와 이게 기토, 제가 적어놓은 부분, 영향이 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생기도 끊긴다 그랬죠. 이 신금에서, 원숭이 신금에서 간목 기운이 절한다라고 했어요. 생동감이 없죠. 당연히 시간은 자시부터 해시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이 원숭이 신금 속에는 사실 글자가 묻혀 있는 게 모토도 있고 임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경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건 편인이고요. 왜냐면 오늘 주인공은 임수니까. 이런 육친을 또 어디서 공부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셔가지고 어저께 그 링크 달아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역시 달아놓을게요.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식상이 끊기는 날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목이 절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을에서 봄의 기운이 잠깐 방향을 트는 거죠. 오늘은 편인이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어떤 계약, 어떤 상황에 따른 약속, 이런 것들이 엎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끌려가거나, 그리고 이 원숭이 신에서 그 병지 환경이 되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을이잖아요. 가을 글자잖아요. 신유술의 가을 글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꽃이 떨어지잖아요. 간목이 절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플 수 있어요, 오늘은.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능동적이지 않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책임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갑목입니다. 네, 갑목일간 분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편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갑목분들이. 갑목일간 분들께서 띠가 아니라 자기 태어난 날짜에 있는 위의 글자를 일간이라 그러고요. 예, 그 글자를 여기다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에요. 공부하셨던 어떤 학업이 갑자기 중단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다른 방향을 모색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 기존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가 될수 있어요. 중단, 해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단 운들을 오늘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시고 매뉴얼에 있는 대로 요청을 하시고 잘 넘겼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힘으로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요청을 하셔서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을목분들입니다.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맺는 계약이라던가 구매권들 혹은 어떤 요청사항 올린 것들, 기한권, 또
개인 간의 약속들, 이런 부분들이 무책임한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맺은 이런 건들이 얼마 뒤에 취소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A 플랜만 짜지 마시고요. AB를 같이 짜세요. 계획을 하실 때이 A가 무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안인 B 플랜으로 갈수 있도록 두 가지 안건을 동시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을목일간 분들 오늘의 운이었고요. 이제 병화입니다. 병화분들은 편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렇죠. 환경적으로는 병재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사업이라던가 일에서 병원이라던가 보건소 또 약국을 꼭 방문하셔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병지 환경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성분들께는 남편, 또 이제 남자분들께는 자식이 오늘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정화분들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주의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성 문제로 인해서 남녀노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날이고요. 이성적인 판단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기분이나 감정적인 상태로 오늘 하루가 흘러갈 수 있으니 매우 매우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무토로 보겠습니다. 네, 무토일간 분들은 편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역시 병재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활동 제약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재성이 활동성으로 저는 또볼 수가 있겠는데, 가까운 가족 중에서 편재가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 혹은 부인 또는 시어머니 이분들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이런 분들을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기토를 보겠습니다. 예, 기토 일간 분들은 정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라는 환경적인 면에 처하게 될 텐데, 금전 소비가 많은 날이고요. 그런데 수입이 적어요, 오늘. 또 주변과의 관계도 실속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문의는 많은데 매출이 떨어지고 혹은 없을 수 있는 날입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입맛이 돌겠습니다. 오늘 식사량이 높아지고, 다이어트를 개인적으로는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날이고요. 개인에 따라서. 식탐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바빠지고요. 종일 분주해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이 바빠지더라도 신이 납니다.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날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제왕제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좀 버릇이 없어서 오늘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 날이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일이나 사업장에서 내 주장만이 옳다고 밀어붙일 수가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즉, 협의, 조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므로 약간 자신을 좀 양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비견이 들어왔죠. 같은 글자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장생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날이 됩니다. 혼자 그동안 외로웠던 분들, 외로웠던 임수일간 분들께는 내 편이 생기거나 내 친구가 생기는 날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좋은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수입니다. 계수분들은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사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생동감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무기력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이 주변 사람들의 신변에 좋지 못한 소식을 본인이 오늘 들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안부 꼭 챙겨주시고 멀리 계신 분들께 꼭 전화나 카톡 메시지 한번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부족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상세 정보 지금 내용 내려보시면 거기 상담 신청 필독이 있어요. 강의 신청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저에게 문자를 주십시오.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 아래에 전화 말고 문자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전화를 먼저 넣게 되면 기존 전화가 저는 끊어져요. 일반 보이스톡으로 통화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께 미안해지지 않으려면 되도록이면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또 다음 영상 때 뵙고요.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